네, 오늘 SK증권에서 나온 그 보고서가 지금 이슈인데 대우조선 해양에 있어서 투자 의견 목표가 하향 보고서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유재희 기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 유승우 연구원, SK증권의 네. 연구원이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는 4만 7천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무려 42.6%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뭐 목표 주가를 반토막 그러네요. 냈다라고 볼 수가 네.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좀 보자면 일단 대우조선 해양이 2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거뭐 많은 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그렇죠. 겁니다. 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694억 원이었고요. 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1조 74억. 그러니까 천억이 아니라 1조 원대 영업 네. 손실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이 좀 충격을 받았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적이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업 적자를 내면 그게 우리가 왜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 계정이 있잖아요. 자본 계정에. 근데 이익들이 쌓이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게 적자가 되면 이익잉여금을 이제 까먹다가 그렇겠죠. 결국은 이게 결손금으로 돌아서는 그런 구조인데 네. 이렇게 1조 원대의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 총계 추정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조 9,600억 원이었는데 이게 2조 4,200억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당 순자산이라고 해서 BPS가 낮아지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네. 원래 이 BPS가 36,989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2만 원대 초반까지 낮춰지면 이제 우리가 뭐 PER, PBR 해서 가치를 측정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PBR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조선사들의 수주 모멘텀도 둔화되면서 그냥 평균 타겟 PBR을 그동안은 이 증권사에서 1.3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것마저 이제는 1.1배를 적용을 해야 돼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적용해 보니 목표 주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낮아진 없다. 거야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조선사들 2분기 실적은 뭐 지금 대우조선 해양뿐만이 아닌 얘기인데 왜 유독 여기 콕 찍어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하네요. 근데 유독 네. 대우조선 해양의 네. 충당금이 매우 컸어요. 컸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보시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그 후판이죠. 그렇죠. 조선을 만드는 이 후판 가격이 앞으로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선사들이 그걸 실적에 많이 반영을 했죠. 그렇죠.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걸 다 설정을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이게 상당히 많이 9,500억 원 규모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상선 관련해서도 6,500억 원 규모였는데 이것도 타사 대비해서 높은 비율로 충당을 한 건데 여기에다가 해양 플랜트에서도 3,000억 원을 추가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가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충당금인데 지금 발주처로부터 어떤 클레임이 들어오면서 분쟁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반영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것까지 충당금으로 반영될 것을 예측을 못했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1조 원 가까운 충당금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뭐 재무제표가 좀 훼손이 됐고 이제 그러겠네요. 네. 부채 비율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주 모멘텀도 점점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맞아요. 나타나고 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 안전성 개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또 SK증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적자가 커지면 결국 이게 나중에는 자본잠식 과도 이슈가 맞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감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의 그 결합 이전에 어쩌면 자금 조달, 자본 확충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도 좀 반영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SK증권의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증권사들,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반대 의견도 좀 나오고 하면서 네. 이렇게 좀 싸움도 상충이 붙이고 되니까. 뭐 네. 이래야 되는데 보완이 되고 할 텐데. 모두가 다안다안 좋게 좋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SK증권에서 이렇게 뭐40% 정도 목표가를 낮춘 보고서가 있었는데 지난 18일에도 세계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삼성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약2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투자 의견은 보유를 유지를 했는데 이유는 뭐 2분기 실적, 이 손실 자체보다 자본 훼손에 따른 영향이 걱정된다라는 이유였고요. 게다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의 편입 여부도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수적으로 봤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정상화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8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26.3%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을 유지를 한 건데요. 이제 수주 잔고 감소로 외형이 축소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축소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적자도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를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25% 하향 조정을 했는데, 다만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충당금을 많이 설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예를 보면 수주 잔고가 경쟁사 대비해서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가 인상분에 대한 충당금은 1.8배를 적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웬만한 부실은 다 털어내자.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뭐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현대중공업 그룹과의 어떤 결합 심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적자 축소를 언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만약에 기자 수첩이었다면, 그러니까 증권사 전문가들이라면 사전에 이런 리스크를 분석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미 막 피크 찍고 4만 원 가고 할 때는 뭐 매수하십시오, 뭐 보유하십시오 해놓고 나서. 네. 갑자기 주가가 이제 2만 원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뭐 목표 주가 낮추고 이런 걸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 않을까, 좀 그죠? 많이 순화했죠. 제가 말을.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감해요. 네, 좀 사실 이렇게 목표가 40% 낮추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같은 이 시장 참여자로서는 조금 화도 나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참고는 해야겠지만 또. 이럴 때는 또 이자도 됐나 싶기도 하고, 투자 보고서에 또면 또 그건 너무 또 이게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상황 그렇습니다. 하여간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